올 한해 충북 체육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원정사상 최고 성적인 종합 6위,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3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민선체육회장 선거와 연거푸 프로축구단 창단 실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체육은 역대급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61개와 은메달 66개, 동메달 86개를 획득해 원정대회 사상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양궁 김우진은 22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롤러는 4년 연속 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이란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역도 김현지와 김유신, 체조 윤나래가 3관왕을, 롤러 이예림과 심인영 등 7명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도 충북은 모두 247개의 메달을 수확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 체육 명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충북 체육은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기분 좋은 성과들을 거뒀지만 걱정거리도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73년 만에 홀로서기에 나선 충북체육회가 화합될지 또다시 분열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선회장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각종 정책 개발을 통해서 충북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에 나섰던 청주FC가 세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셔 충북은 전국에서 프로축구단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